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진지 잡으셨나요? 자, 오늘 제가 레플리카에 대해서 전에 언급했던 풀카운트, 조맥코이,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에 풀카운트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레플리카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증력이 높기 때문에 빈티지 킹이라 불리는 레리, 그 머리 벗겨진 사람. 이 귀두머리 이거 말고요. 그냥 생으로 벗겨진 사람 있잖아요. 그 레리란 사람이 믿고 신뢰하고 같이 협업할 정도로 레플리카계의 거의 아주 마에스트로급입니다. 자, 그래서 레리 그분과 해서 힐러즈 카페 만들었죠. 웨어하우스. 덕디고 나오기 전에 요놈 1880년대입니다. 뭐 리바이스를 ABC에서 이미 복각을 하고 있고, 보스 오브 더 로드는 아무 곳에서 복각을 하지 않습니다. 레일이라는 사람이 웨어하우스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 1880년대 보스 바지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자, 이 덕헨바스 바지인데, 힐러즈 카페 제품들은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엔 제품들은 조금 실망스러워요. 요 U자형 그 보스 오브 더 로드에 뜬금없이 막 투포켓이 나오고 연식조끼로 막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리바이스가 1873년에 리벳을 발명했죠. 요 고튜에 리벳을 달았죠. 이런데도 다 리벳을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리벳을 쓰면 안 됩니다. 침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AB에페트라는 회사는 초기 리바이스 경쟁 상대였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보스 오브 더 로드는 리벳을 쓰지 않는 대신 요 삼각 엄청나게 레인포스 했습니다. 자, 여기도 레인포스인 거 보이시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도 레인포스 삼각 촘촘하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고튜 밑에도 리벳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요 기저귀 덧댐 강화를 했습니다. 자, 이게 1880년대 보스 오브 더 로드 원본입니다. 기저귀 강화. 자, 요 기저귀 강화 이거 보이시죠? 그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게 덕디거 초기 모델인데, 웨어하우스에서 진행하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구글링에도 아무래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요거는 레어입니다. 자, 요거 창세기 버전 아큐. 리바이스는 아큐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리바이스 이외에 그 아큐의 기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창세기 그 이외, 리바이스 이외의 다른 바지들은 여기 아큐, 제가 흔히 말하는 아큐, 뻐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창세기 버튼도 유난히 위로 튀어 올라갈 것 같죠? 자, 기저귀, 그리고 레인포스, 삼각 스티치, U자형 포켓, 센터 패치, 정확히 재현을 했습니다. 자, 요 바지가 뭐 복각이라고 해서 레어로만 함부로 쓰기 그렇지만은 레어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힐러즈 카페 제품들은 좀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연식이 안 맞아요.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요. 같은 레플리카인데도 급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초기 모델인데 이거는 저로선 다행이죠.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게. 자, 요게 플로랄 스티치까지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노이 스타터 보스 오브 더 로드의 전신입니다. 리바이스의 초기 경쟁 상대입니다. 뻔뻔해져야죠. 자, 이 회사는 나중에 리와 합병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리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모델 웨어하우스에서 아주 잘 살렸습니다. 캔버스 버전으로.
이 회사가 그리고 1890년대 넘어서부터 이젠 리벳을 사용하죠. 1873년에서 리벳 시작해가지고 1890년까지 리벳 특허 기간 끝나면서부터 1900년대, 20년대, 아니, 1900년대 새벽녘 최초기 이제 리벳을 사용합니다. 이게 보스 오브 더 로드. 1900에서 1905 초기형 원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리벳 사용하죠. 그리고 포켓에도 리벳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전에도 뭐 블로그로도 뭐 영상으로도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미 잔소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 오브 더 로드를 웨어하우스에서 레리 씨와 뭐그 보스 오브 더 로드 말고도 웨어하우스에서 뭐 레리 씨와 많이 합병을 해가지고 합작을 해가지고 뭐 기타 이외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복각을 해요. 리바이스는 이미 리바이스만 복각하잖아요. 근데 리바이스 그 이외의 브랜드들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들 웨어하우스에서 많이 복각을 합니다. 그리고 웨어하우스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40에서 50년대 자 보십시오. 이거 말안 하면 리바이스예요. 40에서 50년대 원판하고 똑같습니다. 말안 하면 완전 리바이스예요. 그러나 이건 레플리카입니다. 웨어하우스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1001입니다. 47년 모델을 모티브로 나와서 요 실밥 박음질까지 너무 똑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웨어하우스 25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25주년도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웨어하우스는 그냥 이 백포켓에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웨어하우스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말안 하면 완전 리바이스지만은 오히려 빈티지 매니아들에게 진짜 막 욕먹는 브랜드가 전에 그 풀카운트하고 이 웨어하우스예요. 이 웨어하우스도 같은 1001인데도 요거는 일본 우리나라 국내 헌트 이랜드 헌트 말고 헌트스라는 브랜드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돈도 그냥 웨어하우스가 아닙니다. 헌트스랑 뭐 콜라보르란 레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47년 모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실밥, 박음질, 원단까지 이 느낌 또한 너무나도 잘 살렸습니다. 뭐 세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요놈 웨어하우스에서 가장 유명한 1001 모델 47년 버전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LVC가 4750에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웨어하우스에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 레드탭의 JENUS라고 적힌 요놈이 가장 일반적인 471001XX입니다. 요놈은 협업 버전이고 헌트스라는 브랜드와 요놈은 웨어하우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1001 모델입니다. 뭐, 요놈도 물론 출시 당시에는 리지드였습니다. 뭐, 웨어하우스에도 뭐, ABC처럼 막 과하게 막 워싱 처리는 잘안 하더라고요. 그 대신 워싱 처리하는 버전도 나옵니다. 뭐냐면은, 뭐, 1년 뭐 워시, 뭐 2년 워시 해가지고 은은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과연 사람이 입은 건지 이게 기계가 뽑아낸 건지 진짜 알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레플리카 데님 레플리카는 물론 재팬이 최고죠. 그 재팬 레플리카 브랜드 중에서 저는 웨어하우스를 저는 최고라고 칩니다. 감히 뭐 풀카운트도 있고 다음에는 뭐 리얼 맥코이 전신 버전 조 맥코이도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웨어하우스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러나, 요 제뉴 유논보다는 요 헌트스하고, 요 웨어하우스, 요 초기, 덕디거 초기 버전, 이게 힐러즈 카페보다도 더 귀한 버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힐러즈는 모르겠어요. 제가 데님을 이렇게 정통 디테일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는 너무 뒤죽박죽 엉터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희소 버전들을 제가 갖고 있는 게 뿌듯합니다. 자, 요런 뭐 착샷들은 제가 지금 정장을 입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착샷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므라이자이죠. 그럼 부디